다음 소식입니다. 대전시가 최근 제주도에 돼지 열병 발생에 따라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오는 9월까지 혈청 검사를 강화합니다. 이번에 발생한 돼지 열병은 법정 가축 전염병 제1종 질병으로 돼지 이외의 동물은 감염되지 않으나 돼지가 감염 시 치료제가 없어 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야기하는 질병입니다. 이에 따라 대전시는 지속적인 혈청 검사와 소독 등 유입 방지에 최선을 다해 지역 내 해당 농가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할 방침입니다.